자, 두께 형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잠깐 식히고 와. 알겠습니다. 내가 왜못 쳤는지 한번 반성도 좀 하고. 사표. 당달 본인은 멘탈이 부족하여 퇴사. 씨발. 이렇게 했어. 아니. 아, 그렇지. 예? 아, 사표 쓸 때 확실하게 쓰는 거죠. 확실하게. 예? 이제 뭐, 남인데 확실하게 쓰는 거지. 다녀오십시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구는 나연아 형이 잡으셨습니다. 어, 비행 아재님 미션 받아달라고요? 누구한테 미션 거는 건데? 두께 형한테 야자? 어? 무슨 미션인데? 두께 형한테 야자? 아니, 마라톤이요? 저 형, 제가 봤을 때 500m만 뛰면은 헐떡여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두께 형이 입고 있는 옷이 저거 보스턴 마라톤에서 나온 그런 그 티셔츠 아닌가? 그러겠죠? 5kg짜리? 예, 맞아요. 뚜암댐님. 야, 이거 뭐 지금 치는 거 보니까 그냥 이거 그냥 원사이드 각인데요, 이거? 몸쓰는 미션 달라고 했다고요? 몸쓰는 미션? 몸쓰는 미션이 뭐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또 칠 것 같아요. 비껴치기 이렇게 쳐서 또 나올 것 같아. 이거 그냥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우 다행이야. 어우 다행이야. 아, 아까 그, 아, 몸 쓰는 미션. 아, 몸,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가능하죠, 그거. 예. 몸으로 때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션은, 그 미션은 두께 형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아. 저 슬리퍼 저거 신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신어도 되긴 하는데, 갑자기 중요한 경기에, 갑자기 굽이 한 10cm짜리를 갑자기 신어버리면은, 내가 보는 시야 각이 달라지는데, 저 그냥 함부로 저렇게 중요한 경기에 신으면 안 되는 건데. 저 정도 민감합니다, 당구 치시는 분들은. 근데 두께 형은 뭐, 별 민감하지 않으니까. 어우. 아, 알럼님. 아, 뉴발 슬리퍼 달라고요? 아, 진짜 진지하게 카톡으로 얘기해보세요. 두께 형이 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뚜암댐님. 진짜 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줄 거예요. 아니면 가까우면 받으러 오세요. 근데 알럼님이 희한한 취미를 가지셨네. 응? 두께 형 슬리퍼를 달라고? 아우, 굿샷. 아, 역삼이에요. 받으러 오세요. 이, 현장에서 받아가세요. 아니면은 알럼님 몇 점 치세요, 당구? 몇 점 치세요? 제가 볼 때 당구를 치시니까 보시겠죠? 여기 두께 씨 슬리퍼 획득 미션 한번, 방송 게임 한번 하시던가요? 아, 이기면은 두께 씨 슬리퍼 받아가는 미션 한번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야. 아. 이 정도는. 아니면은 그걸로 시합을 한번 열어볼게요, 알럼님. 두 개씩 슬리퍼 획득배 해가지고 모이시는 분들
이기시 우승하시 우승하면은 슬리퍼 받는 걸로. 아, 야, 이 큰일 났다. 나야랑 지금 너무 좋다. 어, 길다. 아, 자, 두께 형, 진짜 잘 치자. 진짜로. 어? 아니, 상훈이 아니에요. 아, 자, 원. 자, 투, 쓰리. 오! 아, 역시나 키스입니다. 아, 엘란비님. 예, 엘란비님 가능하죠. 외상 미션이요. 두께 형승의 3만 바리우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쪼갱, 적어놔. 자, 이 공은. 자, 원, 투, 쓰리, 사. 어? 원 뱅크샷인 것 같은데요? 아, 굿샷. 아, 강풍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네. 지면 2000풍 쏘시고요. 알럼님, 이기면은 두께형 슬리퍼 가져가세요. 멘탈 회복하고 왔습니다. 지면 2000풍, 이기면은 두께형 슬리퍼. 상금으로? 아니, 누가 달라고 그래갖고. 알러? 아, 욕바지 한번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지면 욕바지, 진짜로. 두께요, 아, 쪼갱, 지금 얘기해봐, 두께형한테. 지면은, 야자, 욕바지 타임 한번 갖는다고, 나 당구 칠 때. 아. 아, 겁나 웃기네. 어, 길다. 나 되나요? 기네. 아, 욕은 안 된대요. 예, 욕은 안 된대. 뭐 이상한 쌍스러운 욕들이 막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근데 쌍스러운 욕 막 나오면은 평소에 굉장히 매너 있었는데 갑자기 쌍스러운 욕이 막 나와. 저 자세 이상해. 갑자기 자세 이상하지. 굉장히 지금 어색하지. 갑자기 짧지? 뒷다리가 짧지? 이것 봐. 뒷다리가 아프고 이상해. 야, 미친 두께비 진짜. 으악. 아, 길길 빠빠진 팬 제발. 아, 형, 형이 낄 때가 아니었다니까 이번에. 아, 못 이겨. 이 형 지금 어? 쳐보니까 나 승정이 엄청 늘었네. 내공이 장난 아니야. 하강 고약도 나오나요? 어, 키스다. 어, 빠졌어. 야, 근데 이거 빠질 수도 있겠다. 빠지지. 어, 빠질 수 있겠다. 빠져 있어. 빠졌지 이거. 이야! 오, 내려온다. 아, 야, 빠졌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신발굽이 높아서 확실히 자세가 좀 높아 보이네. 근데 예전에 제가 자세가 낮아가지고 조금 높이기 위해서 신발굽을 높은 걸 신고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나도 이거 높잖아, 지금. 그 정도면 뭐 높다. 잘 잡히던데? 단아밖에 안 신는데. 아, 안 되겠다. 당대리. 가가지고. 신발을 다 신겨줘. 무슨 신발? 슬리퍼. 옆에 있을 거예요. 이쪽인가 어디 있을 거야. 슬리퍼 신고시라고? 슬리퍼 신고. 이게 어디 가? 갖고 멘트가 형 이래. 지랄하지 말고 이거 신고 쳐. 이거 한번 해줘 형이. 알았어. 슬리퍼 어디냐 물어봐. 아. 두께 씨만 매일 찬밥인 듯 제가 두께 형 괴롭히는 게 잼난 듯. 아, 제가 유일한 낙이 두께 형 갈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두께 씨 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일한 낙이 두께 형 갈구는 게 낙이어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두께 씨 팬분들께. 오, 되겠다 이거! 이 날라갈 때 표정 봤습니까, 여러분? 아, 자, 3단입니다. 아, 두께 형. 진짜 이번에 지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 여러분 저 두께 형 이번에 지면은 가만 안 있을 거 지금 엄청난 지금 미션이 걸려 있는데 거기서
지금 왜 자기가 친다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자, 이 공은 뭘 치나요? 야, 이거 옆돌리기다. 이 옆돌리기 이렇게 끌어서 이거 칩니다. 이거 이제 가능합니다. 옆돌리기. 키스만 아니면 돼. 저 내려와 가지고. 아, 넘어갔다. 오, 키스로 됐어. 아, 투쿠신 먼저 맞았구나. 한번 칠 수 있냐고요, 양재혁인데. 아, 칠 수는 없죠, 문원재님. 자,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 신발 시켜줘. 저거 신지 마, 두께형. 슬리퍼, 슬리퍼 들고 있어요, 지금. 강탈력. 아, 짧어. 이런 멍충이 자꾸 짧게 빼네, 이거. 그거 신어. 그게 어울린다고. 아니, 왜 그거 신고 가갖고 그렇게 치고 있어? 결국은 저 슬리퍼 다시 신었어. 어색하게 한 큐만 기회를 달래. 한 큐만 기회를 달래? 못 치면 못 치면 신겠대. 여지없이 못 쳤어. 아, 진짜. 어? 그 슬리퍼가 어울려. 일명 그거라 그러죠. 옛날에 저런 슬리퍼 이제 보고 어? 저렇게 이제 허르스름한 슬리퍼를 보고 개따라 그러지. 개따? 개따. 저기 전라도에서 야 개따 갖고 와봐 막 이러거든. 처음 들어보는데. 어. 전라도에서는 그런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옛날에 어떤 전라도 살던 형이 맨날 야 개따 개따 그랬거든. 이제 치겠어요. 이제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칠 것 같아요. 아~ 쳤잖아. 높이가 맞네. 높이가 맞아. 진작에 바꿨어야지, 멍청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갑자기 높아지면 당구 안 된다고.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오히려 면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는, 옆돌리기 같은 면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아, 되돌아오기? 아,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아. 자, 비껴치기입니다. 여기 30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1 여기 살짝 뒤로 가도 돼요. 여기서 자, 2 3 4 이렇게 친다는 얘기죠. 1 2 들이 이렇게 30을 맞췄는데 딱 들어갔네요. 포지션까지 90입니다. 야, 진짜 이런 것만 딱 봐도 느껴지거든. 아, 이거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 자, 이거 뒤돌려치기 치면 혹시나 키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까 있었는데 잘 빼더라고. 타이밍이 여기서 어퍼컷 키스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네. 오, 임팩이, 야. 임팩이 정교하잖아. 어, 정교하네. 저 타이밍으로 빠져야 되거든. 저거보다 살짝 빠르게. 야, 그러면서 뒤돌려치기 약 25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출발이 여기서 이렇게 되죠. 대충 50 출발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50 출발이라 보고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맞아줘야 돼. 회전 많이 살려갖고 여기는 맞아줘야 돼. 오, 또 잘 쳤어. 야, 완벽한데? 못 이겨, 두께가. 아, 큰 소리만 뻥뻥. 큰 소리 뻥뻥이라는 노래 제목 있지 않나요? 트로트 중에? 빵빵 아닌가, 빵빵? 큰 소리 빵빵인가? 두께형을 위한 노래였네. 자, 뒤돌려치기. 와,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워. 하,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또 빵꾸 섰어요, 여러분. 이거 서비스예요. 지금껏 잘 쳤다고 서비스 서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아까 빵꾸 왜 이렇게 튕겼지? 일자각이었는데? 희한하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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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몸 풀어야 되나요? 자, 왔다. 두께요. 진짜 이건 치겠지? 자, 응원가 한번 갑니다, 여러분.
돌리면 키스야. 죽게 화이팅. 장종환님 2,000원 쌉싸비였어요. 아, 대회전으로 쳐 그냥 저기 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빅키스. 아, 장종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멍충아 진짜. 아니 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런 거 안으로 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컨디션스가 안 좋으면 이런 거 대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걸로. 지금 저거는 지금 나야나형 컨디션에서나 저 3쿠션 안으로 넣는 거지 지금 두께형 컨디션에서는 그냥 대회전 치는 겁니다. 대회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어우 나야나형 오늘따라 굉장히 신중하게 당구를 치네요. 자 이거 멋있다. 이거 뒤돌려치기 꽂아서 이거 이렇게 친다는 얘기 같은데 짧게 안 빠지면 되는데 아니요 나는 넥 들어갈 것 같아. 아, 이 정도 두께로는 야 두꺼웠다. 스피드 큐 스피드가 너무 약했어. 응? 큐 스피드가 너무 약했어. 응, 좀 느렸지. 자, 이 공은 자 비껴치기. 여기를 노린다는 건 뒤돌려치기를 이렇게 코너까지 넣어서 친다는 얘긴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치겠다. 이거는 아, 칠 수 있는데 지금 가까워서 짧게 안 빠지면 되는데. 아이고. 굿샷. 자, 뒤돌려치기 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끝까지 보실 건가요? 어, 잠깐 쉬다 와요. 야, 나 두께형 응원 좀 하고 있을게. 아, 그래요? 어, 응원 좀 하고 있을게. 정신 차리고 오라고 가야겠다. 바람 좀 쐬고 와, 형. 자, 뒤돌려치기 회전 많이 살려서. 아. 아, 진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형. 세잖아. 아, 저거 보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아. 자, 뒤돌려치기. 이거 그렇게 쉬운 각도는 아닌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얇게 쳐야 돼요, 얇게. 그렇죠. 그러면서 속도를 약간 줄여야 돼요. 안 줄이면 코너로 세거든요. 네, 잘 치신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얇게 치면서, 얇게 치니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세면은 길게 나오니까. 아, 자, 빨간 공 옆 돌려치기 대회전 치면은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 그거 안 치네요? 자, 뭘 치는 걸까요? 소낭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소낭님!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6108번째 통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대시 바카스 역킬. 아, 예, 알겠습니다. 소낭님. 감사합니다. 자, 두께형 하나 갖다 드려. 감사합니다, 소낙님. 야, 이거 뒤돌려치기 친 거야, 이거를. 와, 장난 아니다. 자, 노란 공 뒤돌려치기를 약간 곡구성을 이용해서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회전을 줘서 와, 뭐 별걸 다 치려고 그러시네. 해커님 안녕하세요. 대대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새삥인데 신삥이란 얘기겠죠. 예, 새삥. 스트로크가 때려 맞히는 스트로크인데 바꾸려고 하는 중인데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 대대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런 스트로크를 벌써 생각을 하세요? 부드럽게 팔로우 연습을 하셔야죠. 부드럽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리버스 치는 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예? 아 이거 진짜 너무했다. 아 두께형 이거 진짜 너무했다. 아 두께형 큐스코 평균 해봐 1점인데 진짜냐고요? 지금 몇 게임 안 쳤어요? 다섯 게임도 안 쳤을 거예요. 다섯 게임 정도 쳤을려나? 며칠 전에 두 게임이었거든요. 아 저 내일 쉬냐고요?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 짧다.
아, 예, 소담꾼님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여기 복고테큐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두 자루인가 남았을 거예요. 열 자루 중에 두 자루.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두께 형한테. 그러니까 두 자루 남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비껴. 아씨, 이 형은 맨날 이거 옆돌 안 치고,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옆돌 안 치고 꼭 이게 비껴치기 치더라. 이게 비껴치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옆돌려치기 치지 그냥. 제플립님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제트플립님 감사합니다. 뭐 누가 하나 전달해 드릴까요? 제트플립님? 해커님, 조갱님 한잔 하시죠. 아, 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잔 할게요. 버네너 우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과감하게 원뱅크샷. 그렇지, 원뱅크샷. 저 당점으로는 무조건 길게 빠질 수는 없어요. 빠지면 짧게 빠져요. 저 당점이면은 길게 빠지네. 멍충. 아, 일족구를 왜 이렇게 저런 두께로 가면은 빠져요. 근데 제가 말하는 두께는 일단 저거는 무조건 두꺼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족구가. 야, 저 심각한데 저렇게 치는 게. 가면 쓰면 땀 안 차냐고요? 예, 괜찮아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촉촉해졌어요, 피부가. 왜 촉촉해졌을까요, 여러분? 자, 세워치기입니다. 아, 너무 세웠다. 응? 뭘 50개로 해줘요? 자, 원뱅크샷. 이거 진짜 아이 멍충아. 멍충아. 야! 아, 뭘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나가지 말지 진짜. 자, 투 뱅크샷입니다. 지금 몸의 각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일단은 빠지면 깊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도가, 요런 각도 들어갔거든요. 몸이 이쪽으로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쪽으로 있으면서, 조금 더, 이쪽을 바라보고,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몸 각도가 조금 잡는 게. 저게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것도. 자, 앞돌. 여기서 이렇게. 이거 칠 수 있지, 두께 형? 당구가, 여러분. 애처로움만 남았네요. 애처로움만. 당구가 진짜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워. 어? 이거 안 치네? 앞에 거.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포쿠션. 잘 치셨네. 기나요? 자, 이럴 때 쫓아가자. 두께 형, 이럴 때 쫓아가자. 이럴 때 쫓아가자. 어우, 깜짝이야. 아, 에보 안 나오면 내려야 되냐고요? 근데 에보가 나왔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조금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바로 또, 고무줄처럼 너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안 맞으면 다 내져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에이, 못 칠 수 있지. 못 칠 수 있지. 노가 다킹이 왜 들어왔지? 아, 예, 그 정도 칠 거예요. 인사 받아줘요, 언니. 아, 야, 여기서 또 여유샷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두께 형 표정 봤죠, 지금? 차. 야. 이거, 나 갖고 노네. 이 표정이었어요, 방금. 자, 이거 못 치면 저 진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응? 못 치면, 못 치면 저 끝날 때까지 해설할 때 동안 한마디도 안 할게요. 그냥 하얀 펜만 그릴게요. 뭐 묻었다 그래갖고 뛰네요. 아 상구초보님, 예, 별풍이 팬가입 기능인 거예요. 별풍 아프리카 TV에서. 나 진짜 이거 못 치면은, 못 치면 진짜로 끝날 때까지 하얀 펜만 그릴게요, 그냥. 못 칠 수가 없는 공이었거든요. 땡큐 상구초보님 50개 쌉싸비오스. 아유 상구초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 610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색깔이 바뀔 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자 하이런 나왔습니다. 2점. 요번 경기 하이런 나왔어요. 두께요. 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형 이거는 그냥 앞으로 쳐버려. 이거 그 굳이 그거 치지 말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워. 아 이거 앞에 거 치라고 그냥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확률 있는 거니까. 야 또 공을 야 푸대기로 갖다 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몇 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흰 공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와, 여기서 또 노란 공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노란 공을 이거를 쳐야 되거든요. 이거 거의 맞아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그냥 힘 빼고 회전 11시 방향 정도 주고 그렇죠. 11시에서 10시 주고 그냥 툭 던져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칠 필요도 없다는 거네요. 이거보다 좀 두껍게 치면은 그냥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두께 형에게 노가다가 초크칠과 음료 쏘겠습니다. 아 그래 가다야 그래 초크칠 한번 해줘. 야 하도 못 치니까 지금 노가다가 투코치를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진짜 한남과 마지님 10개 쌉싸비오스. 해커님 언제 퇴근하십니까? 저요? 뭐 한 5시? 이 정도 퇴근하죠. 저거 이거 못 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저 사이로 빠져서 못 치는 거 아니겠죠? 야 불안하다 이거. 오 자 뒤돌려치기 이쪽으로 치겠죠. 떨어지는 라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니까 30은 짧아요 여러분. 30은 요 정도고 40은 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자 35 정도 여기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됐어 좋됐어. 빨러. 여기 35가 슬로우 35라고. 아, 그 속도로 가면 길지.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입니다, 여러분. 그냥 빵 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회전 다 주고.
너무 안정감이 있다. 나야나 형은 너무 안정감이 있어. 아, 프로와 아마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고? 잘 치고 못 치고 차이지 뭐. 자, 이거 뭘 치나요? 어려운데? 와! 대박! 진짜야? 지렸다, 지렸어. 이거 지금 건 진짜 지렸다. 야, 지금 이거는 여기 있는 공을 리버스로 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아, 다시 보기 한번 갈까요, 여러분? 이거 한 끗 치고 봐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자, 요거는 짧게 빠졌습니다. 봐봐요. 이 리버스 저기에 지금 있는 거를 역회전을 9시에서 10시 주고 얇게 치면서 흰배아까지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대단했습니다. 잘 치셨네. 자, 3단 왔어요. 줄게요. 뭐 투뱅크야? 아, 진짜 당구가 애처로움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 어쩜 저렇게 애처롭게 치나요, 진짜 당구를. 노니님 2,500원. 야, 이 두께봐! 두께형 파이팅. 아, 또 신발을 또 왜 갈아 신어? 아. 아, 이거 빠졌어. 아직 할만하다고. 야, 나연아 형, 지금, 에버 1, 이제 에버 1도 못 치고 있어요. 아, 진짜. 자, 비껴치기. 자, 원, 투, 쓰리. 자, 회전력은 거의 무시입니다. 무시. 무시를 주고, 역회전을 살짝 가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임팩트량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줬다. 비겁하게. 길게 빠질까봐, 길게 빠질까봐 비겁하게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줬어요. 어쩜 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라왔는데, 여기서 딱 맞고 여기서부터 내려왔는데 입사가 반사각이 이렇게 길게 빠지면 몰라도 이게 짧게 빠졌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쳤단 얘기예요. 쫄려가지고. 아, 다음에 함께 향남강아지님 가능하죠? 형남님, 알겠습니다. 형남님, 감사합니다. 가능하죠. 네. 자, 3뱅크샷 떨어지는 라인 40라인 출발 거의 50. 짧다 이거. 오, 야, 지금은 거기를 찍을 때가 아니었는데 한 5 정도 칠 짜리였는데. 자, 옆돌리기 왔습니다. 공 잘 오고 있거든요. 괜찮게. 응? 응? 자, 여기? 여기는 내려와서 혹시나 이렇게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긴각 출발이잖아. 이거는 35를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거기를 봐야 된다고. 지금 저기를 봐야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의 길게 맞았잖아. 여기는 길어. 두께요. 긴각출 여기 출발이냐, 응? 여기 출발이냐,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는 각이냐, 이게 따라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의 차이가. 자, 왔어요. 앞돌려치기 왔어. 걸렸어, 두께형. 그렇지. 근데 1접구가 어디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 맞추기로 가자. 안 될 때는. 자, 앞돌려치기 짧게. 자, 여기를 재고 있었죠. 큐선은 여기를 보고 있었죠. 여기는 어떻게 가냐.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얇은 두께, 굳이 얇은 두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절반 두께, 그냥 부드럽게, 속도를 부드럽게. 에, 너무 깊게 들어갔네. 뭐, 쫑을 지금, 오! 안녕하세요.
좋다. 하이런 또 갱신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런 갱신. 3점. 자, 두께형 이공은 뭘 치냐면은 이걸 치는 거야, 형. 흰 공을 비껴치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얘긴데. 기나요? 되나요? 기나요? 되나요? 얍! 기네. 또 공 푸대기로 갖다 줬네. 아, 나 진짜. 아까 나갈 때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운영한다는 얘기 안 했었나? 운영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두께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자, 비껴치기. 1접구 두께, 절반 두께. 회전력은 요렇게 1시 정도 두시면 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 어? 앞돌이네? 야, 이걸 왜 비껴를 안 쳤지? 와, 이거는 아니었어요, 나연아 형. 이거는 무조건 비껴치기 쳤어야 돼요. 지금 거는 키스가 많이 걸려있어. 이거 어렵게 칠 필요가 없었어. 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두께형은 당구에 소질이 없는 듯. 제대로 느끼셨습니다, 이철형님. 제대로 느끼셨어요. 저도 느낍니다, 그거는. 자, 어? 길게? 한남강아지님 10개 쌉싸비오스. 에버 1 못 나오게 운영한다는 듯 키키키키키. 아, 에버 1 못 나오게 운영한다는 거였나요, 아까 전에? 아. 운영은 하고 있네, 에버 1 못 나오게. 찐꺼법 써가지고 마음 약해지게 한 다음에 못 나오게 하라고. 제대로 성공했네요. 아, 자, 점수 차이 얼마 안 납니다. 남은 점수 차이로는 2점밖에 안 나요. 자, 뒤돌려치기. 약간 임팩트를 줘야 되겠죠. 임팩트를 주고 얇게 치면 안 되겠죠. 얇게 쳐봤자 여기밖에 안 가겠죠. 그렇지. 아, 왜 그래, 회전량이 이거. 아, 두께형 고향 김제 보내자고요. 그래야 되는데 당구 한번 잘 쳐본대요. 어, 타기 왔구나. 어, 28점 치는 분이랑 치고 이기고 왔다고. 어, 축하해 타가. 야, 기분 좋겠다. 22점이 28점 이겼을 때 기분 째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점자일 때 가끔씩 그 이제 고점자랑 치면 이기면 기분 진짜 좋더라고. 내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예전에는. 자, 3뱅크샷 왔습니다, 여러분. 아, 깊다. 이러면 2뱅크샷이지. 어, 여기 쳐갖고 원 투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깊숙이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입사각 반사각을 치려면 여기서 지금 이대로 노인글리시로 일자로 치면은 빨간 공 맞으니까 회전력이 조금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스피드를 줄여서. 아니, 회전 줘야 된다고. 아니, 바보야? 여기서 회전 안 주면 이렇게 되지. 또 신발 또 갈아 신어. 아아나 진짜. 아, 이제 사고요. 저 300 쳤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아, 근데 맨 처음에 친 건 한 150대부터 쳤던 것 같아요. 어, 그건 잘 모르겠다, 타가 왜 그러는지. 검지 안쪽 부분이, 아, 검지 안쪽,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타가. 어? 여기에 이제 열로 그립을 잡으니까 쓸리는 거지. 여기 그렇고, 당구인들은 여기에 예전에는 다 걸레가 됐었어요, 여기가. 다 헐어가지고, 겨울 되면은 하얗게 트고, 막 그래, 그립 때문에.
두께 형 자꾸 자극시키려고 일부러 잔소리 하냐고요? 아니, 제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답답해. 저 성격이 좀 못났나 봐요.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진짜. 3으로 시작한 사람이 지금 이건 아니었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었지. 예, 예, 살짝만 잡아요, 당생당사님. 살짝만. 그립 너무 힘줘서 잡으면 안 돼요. 힘을 꽉 쪄갖고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이 틀은 단단한데, 틀은 단단한데, 여기 밑에가 단단하면 돼요, 밑에가. 이 스탠스 부분이 단단하면은, 그립은 그렇게 힘을 줘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검지하고 엄지가 힘이 많이 들어가면요. 오른손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탠스를 단단하게 잡고 받침대를 그리고 위에 엄지 검지는 이 틀만 잘 튼튼하게 형태만 갖춰져 있으면 돼요. 그다음 힘을 빼세요. 그래야 오른손에도 힘이 빠집니다. 자, 비껴 뒤돌려 대회전인데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되게 처음부터 많이 꺾어놔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이러면은 길게 빠지죠. 회전 많이 주고 꺾어놓으라는 게 이렇게 이제 길게 빠지니까 혹시나 빠지더라도 요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접전으로 빠져도 각도가 꺾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뒤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회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 저의 어둠의 과거가 얼핏 짐작이 된다고요? 저의 뭐 어둠의 과거가 뭐가 있어? 야, 진짜 운영만 하려고 그러네. 득점할 생각은 없고. 자, 뒤돌려치기입니다, 여러분. 원, 투, 쓰리, 요렇게 칠 건데, 두께는, 자, 약 8분의 4에서 8분의 5를 놓고, 요렇게 회전형으로 날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렇게 지금, 이제 나야나 형이 점수가 32점이고, 각도가 요런 각도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각도가, 뭐, 한 30도 될까요? 그죠? 요 정도 각도에서 뒤돌려치기 치는데 이 공을 회전을 저렇게 많이 살려서 칠 필요가 없다. 그냥 분리각 자체만으로 이렇게 치는 방법으로 이제 당구를 쳐야 되겠죠. 지렸다, 두께요. 잘 쳤다. 자, 맞습니다. 방금 전에 나야나 형이 쳤던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저렇게도 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씨 멍충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야나 형 점수대에서는 방금 같은 각도는 회전력을 많이 이용해서 친다기보다 기본적인 분리각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입사각 반사각으로 해서 공을 잘 주는데 자, 이 공은 따블을 치려고 그러네요.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렇죠. 야, 요건 아니지. 좋다 형, 두께 형
지금 내가 볼 때 나야나 형 집중력도 많이 무너지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아. 이때 쫓아가면 돼. 진짜야. 자, 뒤돌려치기로 치는 거죠. 원, 투, 쓰리, 요렇게 얇게입니다. 얇게. 지렸다. 이거 칠 줄은 몰랐다, 형. 뒤돌려치기를 칠 줄 알았는데 이걸 밀어갖고 칠 줄은 몰랐다. 자, 앞돌려치기. 얇게, 얇게. 얇게. 오, 야, 이건 뽀르꾸예요. 어, 앞으로 친 거 아니야. 뒤로 친 거야. 인사했잖아, 지금. 자, 뒤돌려 찬스 왔습니다, 여러분. 자, 빅볼 찬스 왔어요. 자, 부드럽게. 너무 세게 치면 많이 튕기니까. 굿! 좀 쫄렸습니다, 지금. 아, 저 25살 때 제대로 치면은 35점 정도 쳤냐고요? 제가 당달 형을 25살 때 만났거든요? 저 18점이었고요. 어, 당달 형이 19점인가 그랬어요. 2005년도 때. 아시겠죠? 이건 아니다. 아, 제레미 브리 느낌 난다고요? 두께형이? 에이, 그건 아니죠. 제레미 브리는 엄청 끈적끈적한 이미지잖아요. 자, 뒤돌려치기 얇게. 진짜 잘 쳤다 이거. 와, 쪼갱 당달령 좀 들어오라고 해줘. 자, 앞돌려치기입니다.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칠 건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께는 절반 정도 두께를 맞추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 그렇죠, 당달령하고 가장 친하죠.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를 한번 볼까? 스캔을 쭉 하고, 스캔을 쭉 하고, 별거 없구만. 공설명하면 되겠구만. 어, 차이 있죠? 아쿠아블루님. 예. 인터벌이 긴 사람들한테 약해요. 인터벌이 긴 사람들한테 좀 약하죠. 근데 저도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인터벌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소낙님 50개 쌉싸비오스. 오셨으니 바카스 하나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소낙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어이구, 바카스. 오, 바카스가 있어. 바카스가 있어. 아이고, 가투구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이 분위기를 쭉 보니까, 나연 형님이 두께 찐건법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당달이랑 칠 때 이 집중력이 안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두께가. 형,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두께가 조금 이기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디펜스 좋고요. 하지만, 빵츄레이션이 부드럽게 떴죠? 그죠? 이런 공은 끌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당점을 위에다 주고요. 생각보다는 살짝 느린 동작으로 살짝 공을 넣었다 빼주면 돼요. 이건 빠르죠? 예, 조금 빠르죠?
거의 맞아있는 공인데 아하 당점을 위를 주고 도톰한 두께로 탕 넣다 빼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지 산초야 자연스럽게가 키포인트다 자연스럽게 그래 자 이 공은요 아주 얇은 두께를 치고 나가는 거죠 회전? 회전 주냐고요? 회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산초야 자연스러운 회전 항상 자연스러운 회전은 원팁이야 예. 자연스러운 회전은 원팁 정도 느낌으로 야 이거를 얇게 안 치고 압도를 짧게 치는데 키스 타이밍을 부드럽게 잘 뺐어요 회전을 너무 뺀다면은 짧게 진행하고 자 그러면서 살짝 디펜스인데 다시 한번 빵추레이션 요 공은 여러분 빵꾸가 살짝 어렵습니다 키스가 안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죠? 생각보다 임팩트를 살짝 줘야 돼요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탁 줘야 돼 그래야만 빠지지 어 좋았어요 자 옆 돌려 치기죠 두드리게 쓰죠 원, 투, 쓰리, 포 네 칸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네 칸 여길 오기 위한 가장 편안한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원팀만 줘도 되겠죠 자 여기 맞았어 그러면 무조건 들어갔다 예, 무조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당달님 해커님이 당달님하고 제일 친하대요 좋으시겠어요 아이 두께하고도 친해요 두께하고 요즘 더 친하죠 두께하고 더 친하고 저하고 해커하고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 조금 좀 어려운 사이 쉽게 얘기하면 패밀리죠 패밀리 이 패밀리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다가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든 싸우지 않든 뭐 조금 서운하든 서운하지 않든 기분이 좋든 말든 항상 이렇게 끈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족 같은 사이라고 왜 오래 봤기 때문에 예. 오래 봤기 때문에 아 동업자 관계는 모르겠고 동업자 관계는 모르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패밀리 예.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뭐 해커하고 저하고 약간 서운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전혀 개념치 않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친하죠 해커하고 자 여러분 두께가 두 바운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바운딩이거든요 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지금 옆회전이 많았죠 지금처럼 옆회전이 많으면 여러분 공이 원 맞고 투 맞고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여러분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되죠 요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요쪽으로 올리고 전진력만 강해지면 공이 맞고 이 튕겼다가 일로 들어왔다 여기서 튀죠 회전이 많이 없으면 앞돌려치기를 칠 때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진다 회전을 덜 주면 짧아진다 라는 개념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공 뭐를 칠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뭐를 치시는 거지? 오 원뱅크를 쫑을 내가지고 야 수준 있는 공이지 어 야 있는 공 수준 있는 공 자 4점 밖에는 5점 밖에는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께한테 찬스가 왔습니다 1 접고 키스는 두껍게 빼주는 게 좋을 거고요 회전은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런 뽀록이 들어가네 여러분 행운의 여신이 두께의 찐검법에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건가요? 하하 행운의 여신도 두께의 찐검법으로는 아 그게 있구나 찐검법의 신과 행운의 여신과 싸웠더니 찐검법의 신이 좀 이기는 어떤 그런 느낌? 자 회전 좋구요 자 코너발이 좋구요 굿샷 좋다 야 진짜 여러분 진짜 두께 찐검법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지상 최강이다. 야 전력상으로는 진짜 이길 수가 없는데 또 이걸 이겨내려고 그런다. 지금은 키스를 여러분 얇게 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얇게 빼고요. 살짝 끌어서 옆 돌려치기를 짧게 빼면 되고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얇게 빼야 돼요. 근데 야 맞았나? 회전 없으면 맞았어. 퉁 튀면 그렇지. 오 밑으로 내려간다. 자 회전이 여기서 여러분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전을 여러분 여기서 안 주면은 여기서 조금 튕기고요. 생각보다 회전이 많이 먹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또 내려가죠. 예. 아이고 김정규님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정현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3뱅크 샷이죠. 들어오는 자리는 35포인트. 약간 길게 쳐도 돼요. 자, 맞았네요. 오, 너무 느린데, 형. 너무 느려, 공이. 너무 느려. 하, 느려. 이건 아니지. 야, 지금 형 멘탈 붕괴된 것 같아. 아, 우리 나연의 형님 멘탈 붕괴된 것 같아. 야, 느낌이 좀 거시기한데요. 자, 지금 이 공은요. 노란 공으로 흰 공 빵꾸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치냐? 역회전을 살짝 이용하는 거죠. 역회전, 그렇죠. 역회전을, 10시 방향 회전을 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역회전에 안 타도 돼. 직선으로 와도 되고, 다시 돌아와도 되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럼 힘이 있어야지. 야, 두께야, 이건 아니지. 힘이 세게 쳤어야지, 이거는 조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3뱅크를 줍니다. 똑같이 여러분, 사만원님, 사만원님, 유튜브에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만원님 만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 들어오는 자리는 원칙적으로는 35자리입니다. 근데 슬로우로 굴리면 공이 요 안으로 딱 꼬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경쾌한 느낌의 스피드.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한 12포인트 정도를 경쾌하게 쳐줘야 돼요. 약간 스피드가 붙어줘야겠죠? 또 느려. 아 근데 깊게 쳐. 일로 쳤구나. 일로 쳤어. 일로 쳤어, 일로 쳤어. 야, 여러분, 지금처럼 치는 건 상당히 여러분 느낌이 있는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슬로우로 치면서 내 공을 이렇게 위로 퍼올리잖아요. 그러면 일자구가 지금처럼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금 3뱅크는 정말 욕심을 누린다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불안하죠. 그럴 때는 바로 치는 거죠, 바로. 자, 지금도 너무 약하게 쳤어요. 살짝 약하게 치고 나연 형님, 이쪽으로 공이 있죠? 그렇지, 이쪽으로. 뒤돌 짧게가 있잖아. 그쵸? 회전은 다 줘야 됩니다. 회전 다 주고 얇게 축! 뭐야 이거? 카메라가 왜 흔들려? 이거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흔들렸는데? 왜 이러지? 자, 이거 뭐를 치는 건가요? 뭐를 치는 건가요? 오! 힘이 없습니다. 에이, 힘이 만원 삽사비오스. 푸는 곰이다님, 푸는 곰이다, 푸는 곰이다님 유튜브에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팬값 리스트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구장에서 누가 뛴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진이 생겼나 아니면은 뭐 헬리콥터가 날아갔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철맨님. 자 두께야, 두께야. 아 아깝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자 공이 잘 섰나요? 잘 섰나요? 노란 게 잘 섰습니다. 자 노란 게 요 정도 위치에 섰다는 건 잘 쓴 거죠. 일자구를 얇게 분리를 시키면서 내 공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야 이런 미스를 하다니. 나연양님이 이런 미스를 할 그. 야 진짜 두께야 이건 네가 잘 친 게 아니다. 나연형님이 못 친 거야. 아까 나랑 칠 때는 나연형님이 잘 친 거고. 자 옆 돌려치기가 나왔습니다. 산초야 내가 어떻게 치라고 그랬어? 투쿠션 자리를 보고 치라고 그랬지. 투쿠션 자리.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면 돼? 회전을 원팁 반 정도 주면 되잖아. 편안한 두께. 그지? 지금은 어떻게 친 거야 산초야?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을 좀 많이 준 거지. 원래는 요렇게 약간 도톰한 두께 요렇게 치면 되는데 지금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얇은 두께를 치면서 요런 느낌으로 쳤잖아. 그치? 요런 느낌으로. 왜? 일적구를 여기다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당구는 투쿠션이 끝. 이게 아니고 산초야. 숏앵글. 대부분 우리가 입사반사를 논하는 공들. 입사반사를 논하는 공들은 대부분 투쿠션을 잘 봐야 돼. 숏앵글. 뒤돌이든 옆돌이든 뭐 마찬가지로 숏앵글이라는 건 공이 이쪽 안에 다 있는 거. 누가 봐도 회전을 그냥 느낌팁대로 조금만 주고 편안하게 입사 반사대로 공을 칠 때는 투쿠션이다. 당구는 원쿠션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두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당구는 물론 원쿠션 싸움이지만 투쿠션 자리를 보내려는 원쿠션 자리지. 원쿠션을 보고 친다? 안 돼. 당구는 그렇게 치면 안 돼. 원쿠션이 잘못 맞아도 투쿠션을 잘 보면은 공이 맞아주는 경우가 많아. 근데 투쿠션을 안 봤는데 물론 보긴 봤겠지. 근데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리고 원쿠션만 보고 쳐. 그러면 당구가 에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에러가 난다라도 투쿠션을 잘 보고 쳤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 에러 마진이 들어가주는 경우가 많다. 얇게 걸려주는 경우 있잖아. 얇게 살짝 맞아. 이런 경우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지. 자,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찬스가 왔어요. 자, 진공은요. 굉장히 도톰한 두께를 친다거나 살짝 얇은 두께를 쳐야 됩니다. 두꺼운 두께를 친다면은 공을 맞고 튕겨 나갈 때 내 공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죠? 얇은 두께를 칠 때는 공이 이쪽으로 분리가 될 때 내 공이 먼저 오는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잘 친 공이죠. 자, 포지션 플레이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자, 내 공이 먼저 오는 공이에요. 일적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그렇지, 전에 내 공이 먼저 가죠. 이렇게. 늦게 가도 되는데요. 늦게 가면 불편합니다. 예, 진공은. 늦게 가면 불편해. 어떨 때 먼저 오고, 어떨 때 늦게 오느냐. 그거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점자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여러분 오 아깝이 자 지금 공은요 굉장히 어렵지만요 흰 공을 쳐서요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포쿠션 리버스가 있죠. 리버스 생각보다 당점을 여러분 11시 방향 쪽으로 올리고 당점을 위를 주고요. 생각보다 얇게 치되 임팩트를 강하게 쳐서 원쿠션을 맞은 공이 밑으로 쳐지지 않고 이쪽으로만 걸리게 되면 돌아와가지고 이적구의 방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쓰리뱅크를 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자 지금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도 왜 어려운 공이냐면 1적구가 2적구보다 조금이라도 앞에 있었고 내 공이 들어오는 입사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살짝 걸쳐줬죠. 살짝 걸쳐주긴 걸쳐줬는데 어려운 공이었어요. 요런 임기응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두께가 요런 임기응변에 약간 부족한 느낌. 예, 구력적인 부분이겠죠. 구력. 구력이 아니고 구력. 자 좋습니다. 이거 두께가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참. 자 지금도 뒤돌이 아니라 흰 공 옆돌을 치는 게 정상 아닌가? 물론 뒤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이 곡구가 날 가능성이 있어. 곡구가 오우 굿샷. 좋습니다. 당점을 잘 낮춰줬네요. 당점을 낮춰주면서 곡구를 약간 억제를 잘 했죠. 자 좋습니다. 안쪽으로 옆돌려치기 요거 들어가면 이제 거의 경기는 이겼다고 봐야겠죠. 회전은 9시 방향보다 약간 낮은 당점에 다 회전을 살려놓고 야 임팩트가 세잖아. 뭐야 이거는. 야 이거는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약간 안 맞는 느낌. 깔끔한 게 더 멋지다고요? 반반이에요. 예. 근데 수염 기른 게 더 멋지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 수염 기른 게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자, 진 공은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공이죠. 빨간 공 뒤로 안 치나? 앞으로 치면 여기 불안한데. 굉장히 얇게 쳐야 되고 회전을 덜 주면 공이 길어지죠. 덜 주면. 회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거 봐. 이거 불안하잖아, 형. 이거는 아닌데. 진 공은 여러분 이쪽으로 쳐서 회전을 느낌팁 역회전 내지는 무회전을 주고 상단으로 부드럽게 치게 되면 처음에는 튕기나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야 이거 조금 어색합니다. 조금 어색해. 땡큐 연두님. 이야 먹어. 아이고 참. 자 나머지 4점 남았습니다. 4점
참빛. 아, 참빛. 그 수염 바리깡을 하나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샀는데 참빛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야겠다. 그거 괜찮다. 괜찮네. 어, 괜찮은 방법이네. 자, 빗개칠인가요? 자, 일 잡고 얇으면 안 되는데. 어, 디도를 쳤네요. 디도를 쳤어요. 야, 회전 너무 뺐네. 자, 여기서 조금 두들겨 맞으려나요? 자, 일 잡고 좀 더 붙어야 돼요. 더 붙으면 두들겨 맞을 수 있죠. 좋습니다. 왔어요. 자, 원 쿠션. 빗개치를 치는 겁니다. 투 쿠션, 쓰리 쿠션. 뭐야, 이거? 대회전인데? 야, 형님, 대회전은 약간 이게 좀 더 낫지 않나요? 오, 잘 쳤어. 키스도, 키스가! 아하, 여러분, 경기가 날라갔네요. 예, 지금은요, 역회전을 살짝 이용해서 빨간 공 원쿠션을 때리면서 빵츄레이션을 치면 됩니다. 역회전을 조금 줘야 돼요. 역회전을 조금 줘야 돼. 생각보다 임팩트는 있어야 되고. 그 역회전 주라고 했냐 안 했냐. 두께야, 정말 너 진짜, 야, 너 진짜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야, 앞에 3자 들어가는 애가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역회전을 주라고. 아니,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공을 들으면, 굳이 역회전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나가요. 왜죠? 왜? 역회전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 무회전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을 맞거나, 쿠션을 맞으면 재회전 쪽으로 변합니다. 재회전 쪽으로. 그러니까 역회전을 줘도 무회전 쪽으로 변하죠. 지금 공은 느리게 칠 수 있는 공은 아니겠죠. 조단님님. 왜 느리게 치면 안 되는 공인가요? 여기 공간이 머니까 느리게 치면 빵꾸가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역회전을 줘야만 결국 무회전으로 변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하... 야, 이런 거는 참, 이건 좀 아깝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싸마노님. 아하, 참, 제가 뭐 두께 욕을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 오, 뭐야 이거? 야, 야나 형님, 이게 굉장히 어색한데. 좀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을 돌리는데요. 역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세요. 아, 역회전을. 여기 왼쪽을 주고 쳐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재회전 쪽으로 돕니다. 재회전 쪽으로. 예.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쿠션을 여러 번 맞으면 맞을수록 공은 어차피 회전 방향으로 회전이 생기려고 합니다. 예, 그 방향 쪽으로. 자, 4점 남겨놓고 지금 약간 흔들립니다. 공도 잘 왔어요. 야, 여기서 보자. 나연호님 2점밖에 안 남았는데? 2점을 두들겨 맞으면 두께가 후구에 4점을 칠 수 있을지? 후구를 칠 수 있을지? 오, 뭐야 이거. 이분들 보소. 야, 이분들 막 서로 그냥 애정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네. 나 환장하겠네. 자, 여러분 공 잘 왔어요. 자, 두께가 이제 두께에 욕심을 낸다면 굉장히 얇은 두께로 칠 것이고, 아니면 일적구를 도톰하게 이쪽으로 보내놓고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임팩트가 생각보다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공 길어져요. 그렇죠. 야, 이거 키스 잘못 뺐는데. 야, 이거 키스 잘못 뺀 거예요, 여러분. 키스 이렇게 뺀 게 아닙니다. 키스 요렇게 뺀 거예요, 요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뺐죠. 예. 자, 마지막 3점입니다. 찬스 왔죠. 일적구 두껍게 치면 안 됩니다. 얇게 이쪽으로 지나갈 때 내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께 봐. 이게 뭐니 도대체? 응? 두께 봐. 일적구 이게 공이 예상이 안 되니? 내 공도 뒤에 있었으면 일적구를 굉장히 얇게 쳤어도 이 공이 이쯤 지나갔을 때 내 공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어? 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니? 세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게 차이가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거에 차이가 뭐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세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잘 뭐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세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거에 차이가 뭐냐요?
흰배합이죠. 흰배합. 어떻게 하면 세게 치고 어떻게 흰배합이죠. 쪽제비님 본인 머리통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한 번은 약하게 치고 한 번은 세게 한번 쳐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거랑 약하게 치는 거랑 무슨 차이를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 자, 여러분 3점 남았습니다. 아, 제가 요즘 당구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아닌가요? 그 세게 칠 때 공이 어떻게 가고 약하게 칠 때 공이 어떻게 가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거 맞겠죠? 예. 세게 치면은 공이 많이 구르고요. 약하게 치면 공이 덜 구르고요. 세게 치면은 회전이 늦게 먹고요. 그 약하게 치면 회전이 일찍 먹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 의문현답. 의문현답도 어느 정도 의중을 알면 좋은데 의중을 모르는 질문은 현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되셨어요? 아, 쪽재비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점 남았는데요. 겁나 디펜스 하고 있죠. 큐때. 아, 진짜. 진짜. 자, 여러분 1점 땄고요. 2점 남았습니다. 예, 예. 아, 임보상님. 뒤돌려치기 할 때 키스가 잘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당달의 뒤돌려치기 레슨 영상을 안 보셨기 때문이죠.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키스를 거의 90% 이상 뺄 수가 있습니다. 예. 인터벌에 40초를 다 채우는 편인데요. 정보영님이 긴 편인가요? 비매너냐고요? 긴 편이고요. 완벽한 비매너입니다. 예. 절대 여러분 클럽 구장에서 치실 때는 40초를 채우시면 안 돼요. 비매너예요. 자, 2점 남았는데요. 당점이 예비 스트로크 너무 약한데. 당점도 낮고 약한데. 길게 빠질 것 같지? 야, 아유, 저 멍청이 길게 빠지고. 여러분 참고로 보셨지만 뒤돌려치기는요 지금과 같은 예비 스트로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웬만한 뒤돌려치기는 여러분 임팩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스트로크를 약간 더 길게 약간 더 경쾌하게 힘차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예비 스트로크엔 공이 이렇게밖에 분리가 안 돼요. 그렇지. 느낌이 그렇단 말이면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플림님 200개 땡큐. 삽사비오스. 저기는 제트플린님 뭐 밑줄짝인가요? 밑줄짝 아닌데도 그냥 후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션풍이 있었어요? 미션풍? 감사합니다. 예. 아, 나 안 칠래. 이렇게 세 번 쳐갖고 한 번 이기겠지. 안 칠게요 오늘. 나중에 칠게요. 그렇긴 하지. 그지. 방금 여러분 뒤돌려치기 보셨죠? 얇게 아니 여기를 걸긴 걸어야겠고 걸긴 걸어야겠고 예비 스트로크의 임팩트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얇게 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이 딱 저렇게 치려면은 앞에서 순간 임팩트 이렇게 잡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앞에서 잽 스윙을 앞에서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저렇게밖에 안 되지. 안 저렇게 사용할 때는 저렇게 또 사용하면 돼요. 근데 저 초구는 저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얇게 치는 공은 부드럽게 얇게 치는 공은 방금의 예비 스트로크가 유효한데 약간 두께가 필요하고 임팩이 필요한 공은 저렇게 치면 안 되죠. 맞죠? 그럼요. 예, 절대. 아, 여기 진짜 빵꾸는 진짜 대박이었다. 진짜 와. 아, 나 안 보다가 못 봤거든. 근데 바깥에서 다 웃는 거야. 다시 보기 돌려봤거든. 근데 웃을 만한 공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느낌적인 구력이 약간 필요했었어. 그래서 내가 역회전을 살짝 줘야 되거든. 임팩이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무회전 딱 아니면 느낌띠 딱 주고 싹 나가잖아. 6,500개가 아니고요. 11,500개예요. 11,500개. 다 합쳐가지고 11,500개. 아, 오늘 11,500개 날린 거예요 지금. 오늘 장사 베렸네. 장사 베렸어. 두께 못 들어. 아.
다음 게임. 게임 하십시오. 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지금 치면은 칠 수 있는데 예. 엎드리면 여기 자꾸 통증이 와 이렇게. 왜 가슴이 아파? 오늘 그래. 여기가. 엎드리면 통증이 와가지고 내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또. 요즘에 내가 잠을 잘못 막 그저께 며칠 저번 주에도 목 다 맞잖아. 여기 다 모은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 모르지. 그러니까 해커 가슴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뒤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하도 얇아가지고. 날개뼈끼리 붙잖아 이렇게 하면. 넓긴 넓은데. 종이, 야, 종이 인형이잖아. 그러면 이 이벤트 경기를 뭐를 또 재미난 걸 하나 하지? 아 이벤트 경기 말고요. 그 한 시간 동안 두께형 심할서를 채팅으로 쓰는 거를 컨텐츠로 가져. 아, 해커 나오래 형. 해커 나오래. 아, 나 안 칠래. 나오래. 이기지 안 친다고. 나오라는데? 어? 세 번 쳐가지고 한 번 이기는 건 의미가 없대. 어. 그럼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형 왜 못 쳤는지 채팅창으로 쓰는 컨텐츠를 아니. 자. 그거 하기로 했어. 야자 타임. 어. 그러니까 야자 타임을 들으면서 이건 못 써. 이게 올라와서 안 되고 채팅은. 어? 채팅은 올라와. 그러니까 말로 해야 돼. 올라와. 그러니까 앉아서 반드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옆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야자 타임 좀 한번 해봐봐. 아주 그냥 쌍스럽게. 야자 타임에서 쌍스럽게. 능마겸 증상이야? 능마겸이 아. 뭐지? 아무튼 여기 엎드리면 뭐야? 여기 모르겠어요. 잠 잘못 잔 건지 뭐 염증 있는 느낌인 건지. 가슴. 아 여기 왼쪽 능마경은 보통 있잖아 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능마경이 아니라 그냥 뭐 잘못 잔 거 그냥 뭐지. 뭐 게임 하나 쳐야 하는데. 게임? 무감히 쳐야 되겠네. 다른 사람 붙여.